무슨 공포 영화 같네. 여기가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고. 아니면 저걸 뜯으면 유리가 되는 건가? 여기 여기입니까? 예. 여 여기요? 여기? 예, 맞아요. 여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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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뭐. 아, 처음 가보니까 뭐 모르겠네. 이것도 되겠다. 네, 레지던스 주차장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어이고 들어왔네. 어디로 내려가야 되죠? 한 바퀴 돌아갔고 저로 갔고 저 앞으로 가갖고. 아닌데 요 호텔 요건 아닌데 호텔 아닌데 여기는 레지던스네. 레지던스 보러. 자, 이 내 차는 요 대면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슈퍼카들만 되는 그런 데 아닙니까 여기? 아반떼도 있죠. 아반떼도 있습니까? 어린이 아. 차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차 이 차 상당히 거슬리네. 집 들어가는 길이 있겠죠. 좀 돌아왔고 문형교차로 돌아왔고 돌아왔고. 한번 들어가 보입시다. 레지던스를 보러 가는 거니까. 아 오늘 레지던스. 문을 열어 주이소. 문을 안 열어주는데. 뭐 게이트가 하나 더 있노? 열리네. 오케이 오케이. 내려가보시죠. 일단 기본으로 지하 2층까지 내려와야 되네요. 아. 뭐 들어오자마자 롤스로이스 계시네. 일단 아무데나 댈게요. 야 이거 뭐야 이건 또. 문자 피해서 되세요? 네 지금 뭐 지금 우루스 지바겐 7 시리즈. 네 제 차는 완전 개쭈구리입니다 여러분. 자 LCT 더 레지던스 들어가 보시죠. 일단 주차장에서 3층 로비로 이동한 다음에 갈아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따 빨리 올라갑니다. 빨리 올라가. 지금 71층 올라가고 있는데 비가 계속 멍멍거립니다. 아 막 비가 침을 네. 계속 삼켜야 됩니다 여러분. 네. 아 이거 살아있네. 이쪽은 이제 입주민요. 저희는 이제 화물이네요. 네, 화물. 저희는 이제 화물입니다. 화물.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야 이거 갖고 싶네 하나. 응? 갖고 싶어. 키를 이렇게 대고 층수를 누르시면 됩니다. 중문이 있네요, 이렇게. 예. 두호실인데? 맞습니다. 아, 엘리베이터 때문에 해놨구나. 예.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예, 옆에 나와 계신 분은 LCT 마루 부동산의 송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볼 물건은 LCT 아파트 매물이 아닌 레지던스 몇 동이죠? 아, 레지던스는 동 레지던스는 예, 예. 한동이랍니다,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레지던스 아이동. 아이 타입. 66평. 66평에 방 3개, 화장실 3개 구조입니다. 네. 요거는 지금 월세로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얼마에 얼마로 나와 있죠? 일단 지금은 5천에 400에. 보증금 5천에 예. 월세 400만 원. 사실 이게 더 높게 보증금을 원하셨는데 제가 절충을 봤어요. 아, 네. 그럼 일단 저희만의 물건이네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거의 네. 뭐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동영상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들어왔을 때 모습입니다. 여기가 팬트리 룸인가요? 예, 신발장이고. 신발장이고. 예. 넉넉하게 있어요. 이런 좋은 아파트들은 항상 그 앞에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신발장이 진짜. 일단 들어가 보시죠. 예. 여기서 왼쪽으로 보시면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왼쪽으로 방이 두 개가 있고. 이쪽 방 같은 첫 번째 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폴딩 도어. 아, 이게 무슨 꼭 베란다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뷰는 장산, 그러니까 해운대 신도시. 보시고요. 이쪽이 그럼 동향인가요? 아니죠. 이쪽은 약간 북향에 가까운 쪽이에요. 북향에 가까운 쪽이고. 예, 장산이 저기 보시면 구름 가려서 단은 안 보이는데. 아. 이쪽 장산이시고. 여기도 붙박이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제 이쪽으로 지금 두 번째 방이 있는데 이쪽도 뭐 방에서 보시는 창은 똑같고요. 방금 보신 방. 뷰는 이런 식으로 또 네. 폴딩 도어는 돼 있고 네네. 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특이 사항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이거 화장실 일방이 달려 있어요. 아, 이 방에는 화장실이 따로 달려 있다. 네.
아, 이 침대가 다 옵션이니까 참 좋네요. 네네. 그냥 몸만 들어오셔도 네, 여기 비데에 달린 변기랑 샤워 부스가 이렇게. 이건 이쪽으로 이제 복도를 따라오시면은 이쪽이 다용도실. 아, 여기가 세탁실이네요. 예. 예, 건조기가 삼성 거랑 세탁기 트론 거에 사이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싸우지 예, 말라고. 예. 하나씩. 아주 조화가 네. 잘 돼 있네요. 예. 이쪽은 이제 공용 화장실. 공용 욕실. 네. 네, 여기도 그냥 샤워 부스랑 변기 달려 있고. 네.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안방이시고요. 네. 안방은 이제 보시는 뷰 같은 경우에는 달맞이. 저기 달맞이 저게 두산 위브 힐스테이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야, 저것이 바로 여기가 이제 경동 메르빌. 경동 메르빌. 예, 저기 아파트. 또 그 유명한 경동 건설의 예. 메르빌 아파트네요. 그 밑에는 한신 빌리지. 이건 좀 집이 희한하게 생겼네요. 오래됐습니다. 어쨌든 뷰는 안방 뷰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바다가 좀 보이긴 보이는데 사실 4월 달에 오셨으면 여기 벚꽃 쫙 아 그럼 진짜 이뻤겠네요. 예예 예. 제 영상도 있긴 있는데 창을 등지고 바라본 모습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화장실 이쪽까지 여기 화장실들이 참 고급진 것 같아요. 이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열리는 변기. 아, 안방에만 이 설치가 되어 있네. 네, 화려한 조명이 나와. 네, 그리고 욕조가 달려있고. 여기는 이제 욕조에서 바다 뷰는 안 보이고, 그냥 시티 뷰를 보면서 네. 할 수 있는 샤워 부스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화장대. 화장대가 여기 달려있고. 여기는 뭔가요? 이쪽은 이제 그냥. 그냥 뭐 예, 그 욕실하고 바로 이렇게 딱 욕실에서 바로 밖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생활 침해가 좀 아 공간을 더 가지고 약간 예 요거는 드레스룸인가요? 그렇죠. 이쪽 또 수납 공간 금고도 있어요. 이게 레지던스는 보니까 금고가 저렇게 한 개씩 예, 달려 있더라고요. 예, 예. 금고도 있어. 이게 이제 숙박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자, 이제 거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일단 지금 식기하고 다 들어와 있고요. 아 이게 식기까지 전부 다 기본 옵션인 거네요. 예. 아. 보시면 지금 아직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네요. 요 큰 테이블 6인용 테이블이 들어가 있고. 주방 보시면. 이야 이거 냉장고인가요 이것도?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 오븐에 일반 냉장고까지. 근데 이불도 필요 없네요. 이불도 다 깔려져 있네. 네. 몸만 들어오면 되네. 식기 세척기. 아, 옵션 좋네. 자. 포크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냥, 이거 1박으로 숙박 안 됩니까? 이런데. 가능하죠. 아, 가능합니까? 예, 예. 금액이 아직 얼마 정도인지 모르죠. 그 업체가 있어요. 아 네, 아까 열쇠 받으러 갔던 거. 아 71층. 예예예. 예. 일단 거실을 한번 쫙 보고 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소파까지도 그 아가씨 그 뭐 누구예요? 여기 왜 계세요? 네 좀 나와주실래요? 자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양면 채광이 되다 보니까 되게 밝고요. 그리고 동향 쪽으로 이제 거실이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좀 지금 흐린 날씨인데도 사실 네 지금 오늘 지금 장마라 비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네,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 저기가 달맞이죠. 네. 달맞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는 게 상당히 또 운치 있고 좋네요. 자 이제 이 창을 딱 등지고 바라본 거실 모습입니다. 등이 참 멋지게 되어 있네요. 이 TV 다이는 없나요? 원래 TV는 이렇게 다이는 없습니다. 아 다이는 없네요. 이게 조금 NG이긴 한데 네. 네. 소파도 이게 다 옵션이랍니다. 기본 옵션.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바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거실이 창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뷰. 네, 완전히 이렇게 쫙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바다가 리포가 보이시고요. 네, 저요 조개구이 맛있는데 네. 이렇게 달맞이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다가 이렇게 쫙 보입니다. 5, 6도까지는 보입니다. 맑은 날에 보면은 예, 예.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오리또까지. 알겠습니다. 아, 좋네요. 이게 얼마라고요? 5천에 400입니다, 현재. 5천에 400만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 숙박비를 내고, 숙박비를 내고 누우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셀카를 희한하게 찍으시네요. 너무 힘들다고. 원래 집 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집 봤어요. 딱 한 집 봤어요. 한 집 봤는데 그러십니까? 어제 저는 4시간 반을 봤는데 집을. 네, 오늘은 LCT 레지던스 매물을 보셨고요. 요 5천에 400입니다. 5천에 400. 혹시나 월세로 들어오실 분 있으시면 LCT 마루 부동산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